봉지코. 내가 널 구할게. 오빠가 반드시 구할게. 왜 웃어? 왜 웃어? 아, 네 오빠라는 게 좀 웃기잖아. 아니, 봉지코, 이 오빠가 반드시 구할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미안해.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이사 가죠. 아휴. 누나 뭐해? 아니 우리 귀요미 칼날 영상에 좋아요 만개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좋아요 만개가 안 돼서 나 귀요미 칼날 꼭 찍고 싶은데. 누나 그래서 내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 응? 방금 전에 내가 귀요미 칼날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좋아요 5천 개만 되면 촬영을 하시겠대. 진짜? 대박! 응? 지금 좋아요 몇 개야? 지금 4,500개! 500만만 더 누르면 우리 찍을 수 있어! 인사동이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가 500개만 되면 5,000개가 됩니다. 제발 눌러주세요! 제발 인사동이들 가자! 눌러주세요. 삑삑 눌렀다 삑삑. 야야 그만해라. 누르려다가도 안 누르겠다. 우리 인싸동이들이 좋아요 누르기 전에 귀요미 칼날 연습하자. 어 그래 내 생각에 500개 금방 돼. 어. 연습할게요 우리. Let's go! 짠 인싸동이들 어때요?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아, 다시 봐도 멋있죠? 저 딱 봐도 탄지로 같죠? 응 완전 탄지로 새까맣게 탄지로. 뭐래 진짜. 그리고 누나 지금 네지코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좀 역할에 몰입 좀 해. 말을 하지 마. 이럴 때마다 굉장히 얄미워 인싸둥이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장면이 이거다. 집에 왔는데 봉지코가 혈객이 당해서 쓰러져 있는 장면 이거네. 뭐야 나 대사 없는데? 이것도 없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빨리 죽어 있으면 돼 저기서. 아 진짜. 아예 그 쓰러져 있는 거라니까 말 하지 마. 음을 하지 말라고. 음을 하지 말라고. 이거 비밀인데. 봉지코! 내 동생 봉지코! 봉지코 정신 차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지금! 아 지금 왜 이렇게 튀겨? 이거 드라마잖아. 이런 거 참고 해야지. 봉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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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냄새! 뭐가 침냄새가 난다 그래? 아! 맡아봐. 아 인사동이들! 이거 내 침대에 맞아? 어, 더러워, 이 좀 닦아! 아이씨, 오늘 좀 닦을걸, 아이, 진짜. 아, 누나. 지금 말을 하면 어떡해. 말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시작한다. 자, 인사동이들 죄송합니다. 겨, 봉지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널 구해줄 거야. 빨리, 엎여. 자, 엎여. 진짜. 아니 날 왜 밀어 지금? 나한테 엎히기 싫어. 나도 뭐 엎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연기하는 거잖아. 그건 아는데 싫어. 누나 드라마 주인공 안 할 거야? 아니 해야 되는데 누나가 하기가 드라마, 싫어. 하기 싫은 장면도 어떻게 이겨내서 명장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어머 어머 어머. 자 인사동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어 봉지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엎혀 엎혀. 아씨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진짜 빨리 올라. 너 드라마 주인공 안 할 거야? 할 거야. 빨리 올라. 빨리 힘 줘. 아 도대체 뭘 먹어? 너 드라마 주인공 안 해? 봉지코 내가 아 오버하지 마. 봉지코 내가 널 구할게. 오빠가 반드시 구할게. 왜 웃어? 왜 웃어? 아, 네 오빠라는 게 좀 웃기잖아. 봉지코, 이 오빠가 반드시 구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미안해. 알았어. 인사. 봉대야 나왔어. 왔어. 누나 안녕하세요. 귀요미 칼날? 잠깐만. 아유, 우리 말 좀 들어봐. 말그마, 우리가 문제집 한 권 사줄게. 아, 갈게. 아, 잠깐. 두 권 사줄게, 두 권. 혈기로 분장하면 되는 거지? 말그마는 진짜 공부를 좋아한다. 혈기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누나, 말그마도 왔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해야 돼, 알겠지? 응?
그건 연기할 때만 해. 아 진짜 자기가 귀여운 줄 알아 진짜. 아니 나 그냥 지금부터 몰입해. 말하지 마. 봉대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번 장면은 혈기가 나타나서 결투하는 장면이야. 알겠지? 한번 해보자. 응응. 인사. 혈기 냄새. 야! 너 뭐야? 여기 내 구역인데. 아이 뭔가 묘한 냄새가 나는데. 너희 인간이냐? 뭐야 이건 왜 저래? 진짜 거기 김현의 칼날에서 튀어나온 혈기 같아. 너무 무서워. 어 근데 말고 진짜 잘하긴 잘한다. 아니 목소리가 바뀌는 거 봤어? 아 내가 아까 잘하면 문제집 세 권 사준다고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잘해. 와 역시 맑음이야. 근데 이봉도 어? 너 아까 나한테 연기 집중하라더니 넌 탕주가 뭐 그렇게 놀라냐? 누나 이걸 겪어봐야 알아. 이거 진짜 무서워. 얘 어? 목소리가 바뀌잖아. 누나가 한번 해봐. 무서워. 맑음아 엄청 잘하지. 진짜 무서워. 맑음아 맑음아 어? 다시 한번 무서운 혈기. 더 무서운 혈기. 더더더 무서운 혈기. 더더더더더더 무서운 혈기. 아이 그만하자. 빨리 하자. 인사. 안 되겠다. 달콤한 꿀의 호흡 제1형 딸기탕으로. 이야. 아 이거 어떻게 죽이지? 나 못 죽이겠는데?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나 어떻게 다 죽여? 왜 나한테 물어? 찌르지 못하면 머리를 부숴버리는 수밖에! 잠깐만! 어? 머리를 부수면 안 되는데? 왜 왜? 나 공부해야 돼가지고 머리 부수면 안 되지. 뭐? 아니 그냥 연습이잖아. 연습이야? 응. 아 그럼 진짜 촬영할 때는? 실전처럼 해야지. 아? 나 갈게! 아니야 장난이야 선배. 맑음아. 어? 아니 맑음아. 맑음이 진짜 갔는데? 아 이거 장난이 어떻게 머리를 부숴. 그냥 장난이 돼. 근데 촬영할 때 진짜 그런 장면이 있는 거야? 당연히 없지.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어? 아 근데 그런 건 있어. 나의 애교로 혈기를 심쿵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장면은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달콤한 꿀의 호흡 제1형 딸기탕으로 따뜻 혈기. 너 정말 나빴어. 와 이거 진짜 촬영을 떠나서 진짜 토할 것 같아. 우리 인사동이들은 내가 엄청나게 귀엽다고 하거든. 인사동이들 그쵸? 아닌 것 같은데. 봉두가 귀엽다면 봉두 귀염이라고 꼭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댓글 안 달릴 것 같은데? 맑음이가 어쩌다 보니까 갔으니까 우리 둘이 연습하자. 오빠랑 같이 해. 오빠 진짜 싫어. 인사. 누나 연습 많이 했다. 우리 좀 쉬자. 야 이봉도 쉬는 시간이 어딨어. 빨리 연습해서 인싸둥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좋아요 5,000개 금방 되면 어떡할래. 나도 아는데 너무 힘든 걸 어떡해. 혈기 사냥꾼이 되려면 테스트 할 텐데 너 그거 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 혈기 사냥꾼 돼야지. 그 테스트가 뭔데? 바로 첫 번째 테스트는 스피드 테스트다. 뭐 스피드 테스트? 그걸 갑자기 왜 해? 김혈의 칼날에서 탄지론 엄청 빠르잖아. 너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건 그런데 탄지론은 빠른데 탕지론은 느린가 보지? 아니 탕지론도 빠르거든? 좋아 그럼 저기 빨간색 꽃가를 찍고 5초 안에 이쪽으로 오도록. 저기로 5초 안에요? 탕지론은 느린가 보지? 탕지론도 빨라. 보여줄게. 준비 시작. 나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강아지가 느려! 저 강아지 때문에 그래요. 좋아 그럼 한 번 더 테스트 하도록 하겠다. 저기 보이는 전봇대 찍고 20초 안에 이쪽으로 오도록. 20초 안에? 탕지로는 느린가 보지? 탕지로는 빨라. 준비 시작! 찍고 20! 좋다. 2초 안에 왔어. 그렇지만 아직 느려. 에? 저기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5분 안에 라면 하나를 사오도록. 아니 제 편의점 걸어도 10분이 더 훨씬 넘는데 어떻게 가요? 탕지로는 느린가 보지? 갈 수 있습니다. 편의점 라면 하나 사오기. 5분! 고! 1, 2, 3. 야
여기서 왔어. 8분 걸렸다. 하지만 잘했다. 네? 맛있는 걸로 잘 사왔네. 네? 아니 저기 이거 제 돈으로 샀는데요. 잘 먹을게. 아니 저기요 당했다. 저 라면 산 돈 줘. 두 번째 테스트, 후각 테스트. 후각 테스트? 탄지로 하면 후각, 냄새로 다 알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뭔데? 짠! 이게 뭐야? 눈을 가리고 이 여러 가지 라면의 냄새만 맡고 어떤 라면인지 맞추면 통과한다. 아, 지금 짜장라면이잖아 이거. 아 이걸 어떻게 맞춰? 탄지로는 할 수 있는데 탕지로는 못하나 보지? 탕지로도 할 수 있어. 내가 먹은 짜장라면만 100개가 넘어. 좋아, 틀릴 때마다 통방치 한 대씩 맞겠습니다. 내가 맞을 때마다 누나도 맞는 거야. 오케이! 좋아, 시작해! 아, 맛있는 냄새. 자, 그럼 첫 번째 라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잠깐만요, 화장품 냄새 나! 근데 이거는 컵라면 냄새인데? 이거는 오. 끓인 라면에서 절대 날 수 없는 냄새야. 오! 야, 오케이. 이거 짜파구리.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 땡! 아, 짜파게티 컵라면이다, 이씨. 자, 두 번째 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면. 어? 어? 아, 알겠다. 이게 짜파구리였어. 아! 정답은? 아, 짜파구리. 아! 맞지? 그쵸. 정답. 아, 그러니까 이 짜파구리 특유의 그 다시마 향이 났는데, 아,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어딨어? 잠깐만. 여기 있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잘못 때렸어. 안 보여서. 너가 잘못 조준했어. 아니, 자, 그럼 세 번째 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가만히. 자, 어, 이게 고소한 냄새 나지? 오케이! 짜슐랭. 땡! 솔직하게. 땡! 이게 짜슐랭이 아니야. 땡! 어, 짜슐랭 맞는데? 네 번째 라면. 방금 짜슐랭 맞는 거 같은데 인사동이들, 지금 인사동이들. 힌트 주지 마세요. 자, 댓글로. 자, 짜슐랭. 뭐지? 3 이거 오케이! 짜파게티 더 블랙! 땡!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라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지금. 이거 후각 테스트다. 이거 사천 짜파게티 이거 맞지? 사천 짜파게티! 땡! 뭔데? 자 눈을 여세요. 방금 이거였습니다. 눈을 여세요는 뭐야 이걸로. 아 짜파게티 도블랙이었구나. 예스. 와 이거 하나 맞힌 거야? 아 하나 맞혔어. 후각 테스트 실패! 근데 짜슐랭 아까. 와 아까 짜슐랭 그 냄새 맞는데? 아니야. 이거 맞지? 틀렸어. 인사. 인사둥이들 귀요미 컬러 시리즈 보고 싶죠? 그럼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봉자 귀요미라고 적어주세요. 갑자기 왜? 인사둥이들이 봉자 귀요미라고 적어주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아니요, 봉도 귀요미라고 써주세요. 저도 기분 좋아져요. 푸잉. 민두는 머리커라고 적어주세요. 민두나 못생겼다고 좀 적어주세요. 아니 내가 훨씬 더 귀여워. 내가 더 귀여워. 인사둥이들 그럼 인사할게요. 임바바바바바. 갈게. 봉두씨 수고했어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지. 그럼 내가 어디 가니? 어 이러고 집에 가요? 너무 잘생겨서요. 나 원래 잘생겼어. 반하지 마. 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웃음이 나왔나? 봉두씨 안녕. 잘 가요. 그만 좀 말해.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 엄마. 분장 안 지고 갔어. 이것 봐, 집 가다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다음.